잭 갤런트라는 저희 뇌공학 분야의 슈퍼스타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UC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신경과학을, 신경인지과학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. 이 사람이 2011년도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게재하게 됩니다. 이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오른쪽의 이미지들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네.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영상이 아니라 말소리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. 연관어라고 할 수 있겠죠?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근처에 뭉치로 저장해 두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여러분 속마음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. 군대 생활 재밌습니까? 예! 라고 대답하지만 여러분 상사 존경합니까? 예! 라고 대답하지만 상사 이름 옆에 무슨 형용사가 저장되어 있는지 네. 군대 옆에 어떤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찍어보면 여러분 지금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.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맵에서도 네.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네.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른 단어들과 자꾸 이어보기를 만약에 시도하신다면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단어들과 다양한 연결들이 만들어지겠죠?